따라오세요 12번째 오키나와 쇼핑 1편 음식편입니다. 동키호테에서 산 거, 다이소에서 산 거, 그 다음에 추라오미스 쪽관에서 사온 잇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저렴합니다. 요즘에 글로벌 시대, 인터넷 시대에 한국에서 못살 것도 없어요. 동키호테에서 산 것들 소개해 드릴게요. 요렇게가 동키호테에서 산 것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오키나와 갔잖아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 이거. 오키나와에서만 나온다는 이 자색 고구마 타르트인데, 자색 고구마 타르트, 그냥 솔직한 제 입맛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너무 달고, 뭐 그렇게 되게 뭐 천상에 없는 맛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키나와 갔다 왔다 하면, 요게 또 대표적인 기념품이다 보니까 제가 사와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거살때 너무 큰 박스로 안 사고 그냥 이렇게 어차피 가방도 조그맣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박스로 그냥 맛만 보는 정도? 자, 그리고요. 이거는 뭐냐면, 명란이에요, 명란. 명란인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후쿠오카에서 왔나 사와 보니까 이게 뭘해 먹기 좋냐면요 아침에 잘 아침을 혼자 먹는 네 혼족으로서 혼밥족으로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차즈케 만들어 먹기가 좋더라고요 어떤 거랑 이런 거 후레가케랑 요거는 파맛.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문을 하나도 모르고 일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눈치 코치로 사온 물건들입니다. 이거는, 이게 녹차 맛이 아닌가 하면서, 네, 사와 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게 편해요. 얘 밥이랑, 녹차 한컵 만들어가지고, 얘 놓고, 얘 뿌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명란이랑, 그리고 이렇게 병조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관 기간도 꽤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오키나와, 요게 이렇게 세개 세트로 된 것도 있는데, 이 매운 고추, 예. 맛이 나는. 근데 얘도 뭐, 이렇게 매운 고추의 강도가 이렇게 몇 가지 있던데, 얘는 그냥, 그렇게 맵지 않은 한 보통 맛 정도? 네.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치미. 아시죠? 우동집에 가면 많이 볼수 있는 것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냥 가볍고 그냥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재미로 산 거죠.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고추기름인데요. 라면 같은 거 먹을 때나 뭐 이럴 때, 그리고 볶음 같은 거할 때, 조금 마치 우리가 뭐한 다음에 참기름 한두 방울 뿌리듯이 그렇게 하면 조금 맛이 고추기름 저는 오히려 약간 중화풍 맛이 나던데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사올 때는 요게 주황색 그 뚜껑이 있어가지고 조금 덜 매웠던 것 같고 이건 조금 더 강도가 센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곤약 젤리는 너무 뭐다 아는 네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안 뜯었으니까. 하도 일본 가면 뭐 이거 기본이다. 뭐 돈키호테에서 기본 사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맛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한 봉지 사와봤어요. 또 모르지. 이거 또 오늘 먹어보고 막더 입덕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한 봉지 하도 뭐 이거는 기본 산다고 하길래 사와봤어요. 제가 원래 사탕 젤리 이런 걸잘안 먹는데 어쨌든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 고양이들을 위해서 그냥 가볍게 얘네들한테도 기념품 하나 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워낙에 우리 둘째 고양이가 음식 간식을 되게 가려요. 밥도 잘안 먹고 그래서 뭐 많이 사와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특히 둘째 고양이가 되게 묽은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도 약간 아주 살짝 살짝 묽은 거,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스낵으로 해가지고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사왔어요. 이러도 못해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이소에서, 저는 일본 갈 때마다 다이소에 꼭 가요. 가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거 사려고 가요. 이게 뭐냐, 커피 필터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작은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거랑 지금 비교할 게 없네. 제일 작은 거예요. 한 잔짜리. 한 잔짜리인데 이게 잘 없어요, 한국에. 그리고 이게 있어도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이게 40개짜리를 주문하려고 했더니 그 필터만 4,000원, 그 다음에 배송비가 5,000원 붙어가지고 40개 거의 만원 돈, 9,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이소가 아시다시피 일본 다이소 100엔샵, 그래서 그 세금까지 붙이면 108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환율 뭐 어쩌고 해서 1200원이 조금 안 되는데 이게 90개짜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어차피 가볍고 하니까 저는 일본 가면 다이소에 가서 커피 필터를 사러 가요. 같은 맥락으로 얘는 차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를 넣고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여러분 티팩 아시죠? 이거 뭐 같은 원리로 뭐 멸치 팩도 있고 다시 하는 팩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티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닭이, 저는 그냥 차 편하게 먹으니까 뭐 닭이 씻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 뭐 이거 하려고 이렇게 그 차 입 막 다시 거름망에서 골라내고 막 이런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티팩,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개에 108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원이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이거 하나 사오면 그냥 되게 오래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필터랑 티팩을 저는 꼭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이소 보다가, 이게 고추를 이제 얇게 썰어 놓은 거라, 말린 고추를. 이런 건 그냥 편하잖아요. 예, 저같이 혼자서 이렇게 그때그때 먹는 사람들, 특히 그 인스턴트로 뭔가 조합 잘 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꿀템이다 생각해서 샀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되게 야심차게 하고 기분 좋게 산 거예요.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이거 아이스 트레이예요. 그래서 여름에 아이스 물, 그 얼음을 이렇게 얼려 먹으려고요. 고래 상어 모양도 있고, 뭐 조개 모양, 돌고래 모양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이렇게 얼면 이게 그 실리콘이라서 얼음도 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이세요? 물 안에 이렇게 생선들이 막 그 생선 모양 얼음이 물고기 모양 얼음이 둥둥 떠다니겠죠? 남은 동전으로는 공항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쿠키 두 봉지를 사왔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세요 12번째 오키나와 마트에서 쇼핑한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또 다른 쇼핑 리스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따라오세요 13번째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